사라져가는 골목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삶이 녹아있는 골목은 도심의 실핏줄과도 같은데요. 현재 진행형의 삶을 담고 있는 잊혀가는 골목. 오늘은 일명 국보로라 불리는 골목에 대한 이야기, 화재 현장 이곳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번잡하지도 않은 그저 수수하기만 한 동네 안길. 왠지 색바랜 포장지를 보는 것처럼 낡아 보이지만 낯설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이곳은 국보제야 골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모충동 방향으로 이어진 이 길을 국보로라 불렀고, 그래서 이 동네에선 국보자가 들어간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장 몇 개 없던 시절, 파리약과 모기약을 만들던 국보제약이라는 회사가 이 골목에 자리할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1960년대 당시 우물과 또랑으로 인해 길이 질어서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투지 않고 나란히 흐르는 골목.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하는 60년이라는 시간차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루에 뭐 100만 원도 팔아보고 뭐 한 7, 80만 원. 그래서 물건을 지금은 줄여요. 조금만 떼가지고 조금 하고 이렇게 팔고 그랬지. 위용 자랑하듯 높게 솟은 아파트와 격한 세월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옛집들이 대비되는 골목. 사직동 국보로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 공동 우물이 있던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마저도 사진 한 컷으로만 남았습니다. 국보로는 일명 변전소 골목으로 불리는 곳까지 연결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집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지금은 전 골목으로도 불립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1999년 가경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바로 이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을 때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번화했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차만 한번 딱 들어왔다면 손님이 빡빡하게 길로 나가잖아. 길로 나가면은 손님이 바글바글하지. 사직동이 노란자의 땅이라 그러고 방도 없어서 못 나먹고 그랬었어요. 그냥 현찰 갖다 맡겼어. 그래야지 방 주고. 한때는 그 어느 곳 못지않은 호황을 누렸던 시장. 시간이 기억이 되는 동안 화려한 날은 가고 추억만 남았습니다. 돈을 손님이 막 갈래들어 이제 사가 한 데 들어오면 그러면 돈을 이렇게 눌러서 담아서 이렇게 다 팔고 들어와서 이제 돈 쓰기도 피곤하니까 그냥 부스마켓 쳐놔놓고 옷 벗어서 덮어놓고 그냥 자고 안 따지 쉬고 그랬지. 1972년 개점에서 1997년까지 26년간의 화려했던 사직동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던 자리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사직동의 전성기는 낡은 간판에 봉인된 채 잊히고 있습니다. 흥정소리 끊이지 않았던 상점들은 이제는 문을 닫았고, 수십 개의 점포가 들어섰던 자리엔 수혜점을 비롯해 달랑 세 상점만이 낡고 큰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끈하게 똑 떨어지는 옷감과 디자인이 유행하는 요즘, 수혜점도 그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앞에 사람이 많이 다녀갖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여기가 90코너예요. 상권이 죽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써 감출 것도 애써 내보일 것도 없는 골목. 쓸쓸해서 그리운 사직동 국보로엔 서민들의 애틋한 삶이 있습니다.